President Jack Rock, Jack Rock의 위원장님, 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12년간 강원도 도지사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평창 유치위원회 특임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평창이 1990년 성공적으로 동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직후 동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원도민과 저는 우리의 올림픽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두 번의 유치 활동에서 우리는 거의 꿈의 실현을 목전에 두었었습니다. 실망이 크고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서서 시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고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IOC와의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이 중요한 예가 바로 14억 달러가 투자된 알펜시아 리조트의 건립이었습니다. 이곳 리조트에는 완공된 IOC 호텔, 미디어 빌리지, 세계의 새로운 경기장이 있습니다. 2018 평창 올림픽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평창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올림픽 유치 활동 중 약속하였던 드림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04년도 이후 이 연례 프로그램을 통해서 60여 개국 천여 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동계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두 번의 유치 과정에서 여러분께 저희가 드렸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렬해졌습니다. 한 개인의 꿈, 한 지역 주민의 열망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모든 대한 국민의 꿈으로 커졌습니다. 존경하는 자크 록의 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세 번째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저의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10년이 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겸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